마이 러블리 패스트 푸드라는 네 미니어처 미니어처라고 볼 수 있죠. 미니어처 팩입니다. 네, 랜덤 팩이고요. 네, 보시면 랜덤 팩으로 네 치킨 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새우튀김 세트, 새우튀김 세트, 햄버거 세트, 그 다음에 이거는 너겟인가요? 너겟 세트, 네, 피자 세트, 그 다음에 파스타, 네, 이거는 뭐죠? 오믈렛인가요? 네, 그리고 여기는, 네, 이것도 뭔지 모르겠네요. 돈가스인가요? 네, 돈가스 같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패스트푸드 총 네, 8종의 패스트푸드가 랜덤으로 들어 있습니다. 네, 패스트푸드 랜덤 팩이고요. 오까라라고 되는가요? 오르까라라고 됐나요? 네, 아무튼 이런 회사 여기 회사의 제품이고요. 일본 겁니다. 가격은 아트박스에서 네, 6,500원에 네, 계산했습니다. 6,5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네, Made in China. 네, 대부분의 일본 제품들도 대부분은 네, 중국에서 생산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반응이 좀 있으면 이것도 종류별로 네, 종류별로 네, 음식 종류가 랜덤팩으로 꽤 많이 있는데요. 네, 반응이 있으면 좀 더 다양한 음식들을 리뷰를 하겠습니다. 아트박스에 되게 좀 10,000원 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일단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일단은 보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호응만 해주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설이 길었죠. 네, 구매 요령이라고 할 것 같으면 흔들어 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 종류들을 생각을 하시고 흔들어 보시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치킨 세트와 햄버거 세트 둘 중에 하나를 염두에 두고 흔들었습니다. 네, 소리가 약간씩 다 다릅니다. 네, 일단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오픈을 하겠습니다. 네, 오픈은 오픈을 짠 과연 텅 네, 그러면 어떤 게 나왔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저는 바라던 게 나왔습니다. 우와 이야 네 바라고 있었는데 이게 나왔습니다. 네, 콜라와 치킨 세트. 네, 버터구이 옥수수인가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와. 네, 보이십니까? 퀄리티가 굉장합니다. 전부 다 따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개별 포장이 전부 되어 있고요. 네, 개별 포장이 전부 되어 있고요.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거를 가위로 전부 자르고요. 네,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네, 일단은 판부터 네, 짠 네, 햄버거 판이고요. 거기에 접시가 이렇게 같이 들어있고요. 햄버거 판에 접시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햄버거 판이고요. 햄버거 판. 그 다음에 다음 거는 치킨 박스.
치킨 박스고요. 치킨 박스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닫을 수 있게 뚜껑이 되어 있습니다. 뚜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네, 치킨이고요. 와, 보이십니까? 치킨입니다. 치킨, 양념 치킨과 프라이드 치킨. 네,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네, 양념 치킨과 프라이드 치킨이고요. 그 다음에 음료수. 네, 콜라 컵입니다. 콜라 컵. 와, 리얼하죠? 지금 콜라 컵이 3개인데 네, 이게 일체형입니다. 네, 따로 빠지지는 않고요. 콜라 컵을 이렇게 엎어놓고요. 그 다음에 펩시, 웁시라고 되어있네요. 펩시콜라. 네, 펩시콜라 웁시라고 네, 웁시라고 되어있습니다. 웁시 펩시콜라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 버터옥수수입니다. 버터옥수수는 딱 별개 포장이 또 되어있네요. 네, 버터옥수수를 한번 포장이 되어있는 걸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봉이 잘 되어져 있어 가지고 뜯어지지가 않는데 가위로 한번 버터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옥수수고요. 네, 이제 나머지 죄송합니다. 나머지 네, 치킨과 빵입니다. 치킨과 빵, 치킨과 빵인데요. 자, 일단 네, 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킨과 빵이고요. 빵을 여기다 얹어 놓고요. 접시 위에 빵을 얹어 놓고 네, 그림과 같이. 그 다음에 치킨은 네, 빵을 네, 여기 이건 뭔가요? 이게 뭐죠? 네, 지금 초점이 안 맞아서 소세지인가요? 네, 이제 소세지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림과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과 같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자리도 좀 바꾸고요. 이렇게 닭다리 네. 네, 그리고 치킨을 네, 이게 어렵네요. 치킨을 네, 이게 어려운데요. 여기에 이 통에 치킨을 담는 게 어렵네요. 통에 치킨을 빠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얹어서 네, 헐 네, 이거 왜 이렇게 어렵죠?
네,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짠.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패스트푸드를 앞에 두고 있는 곰이죠. 패스트푸드를 앞에 있는 곰. 패스트푸드를 앞에 두고 있는 오지상. 자,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를 앞에 두고 있는 고양이. 네,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를 쳐다보고 있는 나귀. 네,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자고 있는 네, 냥꼬. 냥꼬 센세는 그 뒤에서 자고 있고요. 네, 가장 잘 어울리는 건 역시 곰돌이네요. 바로 앞에. 네, 퀄리티가 굉장합니다. 정말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요. 진짜 패스트푸드 같네요. 네, 이 시리즈는 여러분들도 한번 구매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다양한 캐릭터들과 조합을 하면 네, 이렇게 재밌는 상황이 네, 연출을 재밌는 상황을 연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네, 연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문박 장난감 유튜브 오늘 마이러브 패스트푸드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어떤 것을 리뷰를 할지 많이 기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문박 장난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